자, 이제 29번입니다. 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지역권에 대해서는 존속 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존속 기간도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 또 지역권도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되거든요. 물론 불법 점유자에게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겠죠. 2번도 맞네요.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죠. 자, 지역권의 경우에는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되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고요. 요역지상의 지역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반성에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지역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쫓아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거든요. 따라서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불가분성이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물론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 하면 되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 되네요. 3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냐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권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 대금에서 기억처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니은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디귿번은 X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D급번은 X입니다. 아, 효과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을과 병은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도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31번입니다.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1번. X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죠? 영향을 미치네요. 2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므로 2번도 영향을 미치죠.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인 것인지 여부.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만약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영향을 미치네요. 5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배제하는 하교란 채무자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당사자가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전듯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면 점유하고 있다면 직간접을 불문하기 때문에 3번, 4번,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란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도 총유권이 인정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므로 반환 총유권은 없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이죠. 저당권의 이건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당사자 특약으로 이것을 배제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과 원본, 다시 한 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이죠. 물론 채무자가 변제하고 돈을 갚으려면 돈을 갚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되지만 채무자가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1년분이 초과되어 오더라도 전액을 다 갚아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누구죠?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5번이죠. 자, 우리가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용당하게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가 아닌 말소함으로 저당권도 말소될 위험에 처하거든요. 따라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자, 5번 읽어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됐어요. 수용이 아닙니다. 강제로 뺏어간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합의로 취득한 것입니까? 이거는 매매예요, 매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보상금은 수용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저당권인의 그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3번입니다.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요. 청약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청약은 효력이 없어지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고 3번 X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4번 조건을 붙인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죠. 그다음에 5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이 3, 4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이나 연착된 승낙은 뭐로 봅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자가 그에 대해서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4번입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설명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왜요? 해제는 할 수 있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어요. 또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네. 또 마지막으로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지금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고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므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X죠. 2번.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전부의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 손해배상 기준 시는 매매계약 체결 시이다. 자, 원칙적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5번.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에 동의로도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틀린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갑은 임대인이고 을이 뭐죠? 임차인이죠. 근데 을이 임차물을 병에게 뭐 했습니까? 전대를 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죠.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차인은 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전차인은 모든 의무를 갑에게 직접 부담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특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번 갑은 병에게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만 2번입니다.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권리는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로비나 유입비를 지출했다면 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함으로 2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고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병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관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대차 안 했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병은 갑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갑병 간에 직접 임대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2번이 맞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병의 전차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므로 5번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을의 합의 해줄이 나여 소멸하는 경우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 예약이고요.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 원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순간 매매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에요. 자, 1번. 예약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X입니다.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고요. 3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 10년은 뭐이죠? 제척 기간이죠. 소멸 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주지만 제척 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예약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더 이상 예약 완결 행사할 수 없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5번. 예약을 거래 행사 기간이 제척 기간은 5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10년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37번입니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이루어지는 차임 증감 청구권.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행사 즉시 차임 증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증액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요. 재판의 결과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증액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증액 청구하는 즉시 차임 증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 난 때가 아니라 증액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 시부터 지급해야 됐으니까 증액 청구 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 보시면 연체 차임이 일기의 차임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일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특약이 만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거든요. 이익을 1교로 바꿨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38번입니다.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한 것들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하실에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목적물이 불특정물,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를 할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불특정물의 하자니까 기억, 계약 해제권, 니은, 손해배상 청구권, 1번,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되니까 답은 4번이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보수 청구권, 수리해달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39번입니다. 수임인의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전제할 것은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별도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위임 계약을 통해서 비용은 선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은 받게 되는 거고 보수는 후불, 일을 끝나게 된 후에 받는 거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4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불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3번을 보시면 갑의 과실로 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가족이 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행사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을의 유가족, 직계존속이나 비속들은 자신의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의 가족들은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 등을 갑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의 과실로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한 을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주택관리사 강의가 종강이 됐고요. 이제 7월 달에 시험 보는 일만 남으셨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죠? 반복입니다. 반복. 다시 말하면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반복하셔서 꼭 이번 시험이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